안녕하세요. 산골냥입니다. 제가 화단에 장미꽃을 몇 그루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1년 내내 꽃을 풍성하게 볼수 있고 향기도 아주 좋아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입니다. 그래서 올해 화단에 미니 장미를 좀더 많이 풍성하게 보려고 식재를 했는데 아주 꽃들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자라서 제가 재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올 봄에 이렇게 어린 묘목을 구입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키웠는데요. 제가 오늘 나무를 빨리 키우는 방법과 꽃을 풍성하게 많이 볼수 있는 방법, 꽃송이가 탐스럽게 크게 피는 방법, 그리고 추비 주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을 10배는 더볼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뼘도 안 되는 어린 묘목을 사다가 지금 이렇게 키워서 꽃들이 수도 없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차근차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식재할 때는 원회용 상토와 잘 부습된 퇴비, 그리고 화단에 있는 흙을 1대1로 섞어서 얘네들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어린 묘목일 때부터 얘네들은 꽃을 계속 피는데요. 꽃을 피는 대로 계속 잘라줬습니다. 여름에 장마 전까지. 뿌리의 활착도 돕고 나무를 더 키워서 더 풍성한 꽃을 보려고 계속 꽃대를 이렇게 올라오는 대로 다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를 잘라주면 곁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 곁가지에서 다시 또 꽃봉오리가 맺습니다. 그러면 그 꽃봉오리를 또 잘라주고 또 잘라주고 계속 이렇게 나무가 어느 정도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성장할 때까지는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올 봄에 많이 식재한 이 장미가 미니 장미인데요. 미니 장미다 보니까 잎들이 땅에 다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닿는 부분들은 다 잎들을 잘라주었습니다. 잎들이 땅에 닿고 있다 보면 병충해가 옮겨질 수가 있어서 밑에 땅에 닿는 부분의 잎들은 다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미는 병충해도 아주 심한데요. 진딧물도 많이 끼고 잎들을 벌레들이 다 갉아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제가 방제도 또 여러 번 해줬습니다.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혼합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뿌려줬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줬더니 나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뿌리도 잘 내리고. 그래서 꽃들이 지금 제가 이거 두 번째 보는 꽃인데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꽃들을 또다 잘라줬고요. 꽃들을 자를 때에도 가운데에는 꽃대를 좀 길게 잘라주고요. 옆쪽에는 낮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꽃이 동그랗게 펴서 더 풍성해 보이고 볼때더 예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대를 자르실 때 가운데가 너무나 빼곡하시면 가운데도 좀 솎아내 줍니다. 통풍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속에 뜨는 잎도 없고 꽃들이 더 풍성하고 꽃을 건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잎들도 다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추비를 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수병에 담아놨다가 화단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꽃을 자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비를 주셔야 꽃들이 더 풍성하게 꽃 송아리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한 다음에 뚜껑을 꼭 닫아놓고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병만 하나 쏙 들고 와서 이렇게 톡톡톡 조금씩 뿌려주면 정말 습기도 먹지도 않고 비료가 뽀송뽀송해서 너무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이꽃좀 한번 보실래요?
꽃들이 꽃대 하나에서 이렇게 10송이도 넘게 보통 한 15송이씩은 피는 것 같아요. 꽃 하나를 자르면. 정말 풍성하게 많이 피죠? 이 아이는 꽃을 다 보고 이렇게 잘랐는데 새순이 뾰족뾰족 나오고 있고요. 꽃 색감 한번 보실래요? 너무 예쁘죠? 이 꽃대도 잘라줄 겁니다. 새순이 나오는 아이들과 같이 동시에 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꽃들도 아낌없이 잘라주면 전체 다 같이 꽃대가 올라와서 같이 피기 때문에 더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꽃들은 잘라서 제가 집 안으로 가지고 가서 꽂아 놓을 겁니다. 장미는 꽃 봉오리 때부터 이렇게 약간 터지기 시작할 때에도 우아하고 꽃 향기도 이 미니 장미지만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자른 아이들인데 이렇게 새순들이 금세 뾰족뾰족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라자마자 또 꽃송이가 외칩니다. 너무 기특하죠? 이렇게 키가 안 맞는 아이들은 이렇게 키를 맞춰서 잘라줍니다. 그러면 더 여러 개의 꽃송이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장미는 질 때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매력에 푹 빠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꽃 봉오리 때부터 필 때까지 이 컬러가 계속 변합니다. 이렇게 꽃 봉오리 때는 이런 색을 보여주고요. 또 이렇게 터지기 시작할 때는 이런 수국처럼 이런 푸른빛을 띠고 있고요. 색깔이 계속 변하고 있죠? 활짝 폈을 때는 또 이런 모습입니다. 질 때까지 아까워서 자르기가 좀 힘들죠? 그렇지만 다음 꽃을 보기 위해서 계속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꽃을 자르고 나서 계속 추비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미는 수분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얘가 날씨가 뜨겁고 가물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뜨거울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물을 줘야 됩니다. 저는 이 장미 위에 멀칭을 두툼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때문에 그 파쇄목이 많이 있어서 멀칭도 두툼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뭄은 덜 타는데 그래도 날씨가 계속 뜨겁고 비가 안 오다 보면 얘네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자라고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꽃대를 자른 다음에 계속 추비를 주면 꽃 봉오리도 훨씬 큰꽃 봉오리를 만들어 줍니다. 꽃 봉오리만 봐서는 미니 장미인지 모르겠죠? 꽃 봉오리가 건강 상태가 좋으면 이렇게 크게 커집니다. 얼마나 탐스럽고 향기도 좋은지 아주 정말 제가 감탄합니다. 얘네들을 보면서. 꽃이 활짝 피면 충분히 감상하시고 빨리 이렇게 꽃대를 잘라주세요. 그래야 다음 꽃을 또 준비를 합니다. 이꽃 봉오리 송이가 몇 개인지 한번 보실래요? 얘는 이렇게 꽃송이를 잘라줬더니 꽃이 15개가 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영양 상태가 좋으면 얘네들이 꽃송이가 정말 크고 탐스럽게 핍니다. 그래서 처음에 식재하시고 나무를 키워야 할 때는 꽃을 보고 싶으셔도 아까워하지 말고 가지치기를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 수영이 만들어지고, 가지도 더 풍성하게 많이 만들어지고, 풍성한 꽃을 그 다음번에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크게 키우고 뿌리 활착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어릴 때에는 꽃은 보시지 말고 나무 키우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물관리, 영양관리, 수영관리 이런 것을 잘 해주면 가을에 설이 오기 전까지 정말 풍성한 꽃을 감상하시게 될 거예요. 병충해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진딧물의 공격과 잎들을 뜯어먹는 벌레들 때문에 나무가 성장을 못합니다. 그리고 장미는 햇볕을 아주 좋아합니다. 햇볕이 부족하고 그늘진 곳에서는 얘네들이 못 자랍니다. 옆으로 가지가 퍼져야 수영이 더 예쁘고 예쁜 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쭉 키만 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장미 옆에 있는 화초들은 장미를 키우기 위해서 다 잘라줍니다. 거의 외목대로 키우죠. 잡초들도 빨리빨리 잘라줘야 되고요. 화초들도 햇빛을 방해하는 아이들은 빨리 장미 옆에는 잘라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그루도 죽이지 않고 다 잘 키웠는데요. 장미나무가 건강하고 강한 것 같지만 병충해에도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지중지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큰 장미도 몇 그루가 있는데요. 꽃이 지고 나면 빨리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꽃을 제가 화단에서 세 번째 보고 있는데 꽃 향기가 온통 마당을 다 뒤덮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들 옆에만 지나가면은 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제가 애지중지 관리하는 아이들입니다. 나무가 키도 크고 꽃도 얼마나 풍성하게 보여주는지 정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피는 즉시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영양 관리도 충분히 해주고 병충해 관리도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설이 올 때까지 이렇게 꽃들을 풍성하게 보여줍니다. 너무 기특하죠? 이렇게 큰 장미는 봄에 첫 번째 꽃 필 때는 아주 꽃송이가 큰데 갈수록 꽃송이는 작아지기는 하는데 1년 내내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니 장미는 꽃들을 관리하기가 참 쉬워서 또 제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낮은 곳에서 눈높이에서 꽃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제가 좋아합니다. 꽃송이도 앙증맞고 관리도 쉽고 향기도 얘도 굉장히 진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와서 물을 머금고 있을 때에도 너무 예쁘죠? 장미를 제가 몇 년째 계속 키우고 있는데 장미는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꽃인 것 같아요. 가성비도 아주 좋고요. 향기도 좋고 꽃도 우아하고 꽃이 피면서 색깔이 계속 변하는데 참 신비롭기도 해요. 제가 농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화단에서 이 꽃들과 거의 같이 지내는데요. 이런 꽃들을 관리할 때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거와는 달리 정말 기분이 항상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화단에 색색깔로 쪼르륵 이렇게 장미를 심어놨는데 올해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꽃을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지요? 이렇게 여유롭게 마당에서 산책을 하거나 감상을 하다가도 이렇게 시든 꽃들이 있으면 맨손으로도 잘라줍니다. 그러면 그 곁가지에서 새순들이 금세 올라와서 이렇게 여러 개의 꽃을 보여주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장미가 있으시다면 꽃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아낌없이 빨리빨리 잘라주세요. 장미꽃 건강하고 풍성하게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 오늘 유익하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